기인약, 이것만은 알아두자. 수천만 명의 여성들이 매일 긴급 기인약의 형식으로 호르몬을 복용한다. 미국에서만도 가임 여성 4만 4,300만 명이 임신을 원치 않는데 그 가운데 28%가 경구 피임약을 복용한다. 오랫동안 경구 피임약은 현대 여성에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찬사와 강차진 건강의 위협이라는 비난을 동시에 받아왔다. 확실히 여성에게서 운명의 주도권을 장악하도록 힘을 준 것은 사실이다. 피임약 덕분에 여성들은 임신을 늦추고 가족 규모를 제한하고 임신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경구 피임약이 완전히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증거가 있다. 혈압과 혈전의 문제를 일으키고 뇌졸중의 발병을 높이는 뒤 후자의 경우에 흡연을 하거나 편두통에 걸림돌이 있는 여성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 경구 피임약 복용 중에 담배를 피우면 대단히 위험할 수가 있다. 피임약은 보통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틴, 합성 프로게스테론의 제로 제조하는데 에스트로겐도 일반적으로 합성된 것이다. 이 둘이 결합해서 대란을 막는 기능을 하는데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호르몬이 이렇게 결합했을 때 몸에 여러 가지 추가적인 작용을 한다. 만약에 경구 피임약을 복용하는 중이라면 이런 작용을 잘 알아두었다가 필요할 때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된다. 우선 경구 피임약은 몇 가지 필수 비타민과 미네랄을 고갈시킨다. 그러므로 피임약을 복용할 때는 엽산과 비타민 B6, B12, 비타민 E를 보충해야 한다. 그리고 마그네슘이 부족하지 않은지 확인해야 하는데 마그네슘이 결핍되면 다음과 같은 여러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 고혈압증, 근육경련 발작, 불안신경, 불면증, 부정맥과 가슴 두근거림, 변비, 우울증, 편두통, 혈당조절장애, 이런 증상에 시달린다면 마그네슘 보조제 복용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 이를 근장내는 원소 형태의 마그네슘 300에서 800mg이랍니다. 수사까지 가지 않고 부드러운 배운을 보는 정도면 근장량을 복용했다고 할수 있다. 시중에 다양한 마그네슘이 나와 있는데 각자 필요에 따라서 선택을 하면 된다. 말산 마그네슘은 섬유 근육통, 다리 경련의 증상이 있을 때와 출산이 축적되는 운동을 할때 좋다. 타우린 마그네슘은 불안과 부정맥에 도움을 준다. 또 글리신 마그네슘은 흡수가 가장 좋다. 가위개 문제라면 구연산 마그네슘이 제일 중요하다. 탄산 마그네슘과 산화 마그네슘은 흡수가 좋지 않아서 최선의 선택이 아니다. 한편 경구 피임약을 복용하는 여성의 15에서 56%가 우울증을 토로한다. 과학자는 어제부터 비임약과 우울증의 관련성에 대해서 논쟁을 벌여왔다. 최근에 한 학술 논문에서 저자들은 우울증이라는 용어에 일관되지 못한 용법과 비임약 제조에 들어가는 다양한 성분이 확실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게 만든다고 했다. 하지만 확실한 결과를 보인 연구들도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모나시 대학교의 자야시리 쿨카르니 교수는 비임약을 복용 중인 여성,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도 거의 2배의 더 우울증에 시달리는 것으로 밝혀냈다. 비복용자의 우울증 점수가 평균 9에서 8점이었는데 복용자들의 점수는 17.6점이 나왔다. 비임약에 들어있는 프로게스테린이 천연 프로게스테론 역할을 해서 뇌의 세로토닌 수치를 낮춘 것이 하나의 원인으로 보인다. 비임약을 복용할 때 여성의 혈중 구리 수치가 올라가는 것도 또 하나의 요인일 수 있다. 어떤 약물이든 효과가 엄청날 수 있으므로 자신의 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항상 주시해야 한다. 여성의 호르몬은 기분과 신체의 화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여기에 피임약까지 들어가면 문제는 한층 복잡해진다. 따라서 부작용을 주시하며 필요에 한 보조제로 맞설 준비를 하고 혹시라도 우울증이 찾아왔다고 생각하면 의사를 만나서